별 5개짜리. 어려운 캐릭터. 이게 알파 버전이라서 아직 불머리는 얼음에 약합니다. 1피해를 입히고 새 주사위로 옵니다. 주사위 던져. 한 개의 밟아. 깎고기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주사위를 던지면 저 피해를 안 입는구나. 아, 나 가마솥 쓰는 거 깜빡했다. 아, 뭐야, 버그야. 버그야, 버그. 라이아나님 반갑습니다. 아아아아. 제가 멍청했습니다. 가해. 이게 점점 주문서 넣어서 되게 다양한 덱 짤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매직 미사일 짝수니까 홀스 슬롯에다가 넣어야겠지. 마녀가 그만큼 진짜 어려워요. 잘 만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구매했으면 됐고 지금은 구매가 안됩니다. 마지막 버전이라서 그래요. 이제 업데이트가 더 없을 거니까. 다음엔 드디어 다이시 던전 버전 1이 나온다고 하네요. 최소 4피해를 입힌다. 주사위 한 개를 발화. 세 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홀짝 맞추는 게 지금은 더 낫겠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법 쉴드. 미믹이라고 뜨네. 매우 불가사의합니다. 어쩌라는 거지? 생흑 카드를 올려놓길 잘했어. 매직 미사일을 배우고 싶은데. 그렇긴 하겠네요. 가해가 기본 주문이라 그런가 되게 약하네. 적어도 빼는 게 낫겠다.
이전투에서 주사위 플러스 1 이런 게 필요하지. 가해는 일단 놔둘까? 다음 주문 배우면은 가해 바로 빼고. 거울의 홀이 약간 핵심 주문이죠. 가마솥은 마음에 드는 주문 나오면 바로바로 버리고. 이런 이렇게 하면 이제 홀짝이 완성이 되지. 사독 독은 방어 부시네. 아이 망할. 확실히 많이 어려워. 너무 오래 끌었네. 네, 좀 더 딜을 빨리 넣어서 잡았어야 했는데. 짝수 나왔어야 했는데, 그래야 매미 두대에다가 추사위 킬각 보려고 했는데. 아 이런. 야, 너무 세게 맞았다. 아무튼 매직 미사일을 좀 많이 깔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강화된 주문 슬롯. 일단 유틸보다는 강화가 좋을 것 같아. 마지막 슬롯이 저렇게 강화가 되는 거구나. 가마솥 플러스는 두 번 사용 가능. 가해는 4딜. 거울의 홀은 짝수로 사용 가능. 얼음 파편은 제한 없어지고. 매직 미사일은 7데미지. 매직 미사일 강화해서 날리는 게 낫겠다. 분노 주문. 다음 공격을 반복한다. 주사위를 두 개로 나눈다. 가해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 할까? 가마솥은 약간 아유씨. 불피면 안 먹어지는구나. 다행이다.
쟤는 빙결이 큰 피해가 없... 아 빙결 걸면 좋긴 하겠다. 잠깐만. 빙결 걸면 1뱀만 들어오니까 빙결 계속 걸자. 에이. 빙결만 걸어도 얘는 호구고. 아니, 홀수만 남아. 아니. 야, 짝수 좀 줘봐. 아니. 야, 몇 번이야, 소골이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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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리리아님 반갑습니다. 하락 하락 하락이 유틸은 좋은데 나 주문 슬롯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저거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것 같아. 홀짝 맞추는 게 낫지. 낫지. 일단 들고 갑시다. 일단 들고 가고 나중에 아이 잠깐만. 근데 이거 일단 들고 가는 게 되나? 일단 들고 가는 게 안 되지. 아예 빼야 되지. 다음에 레벨업하면은 주문 슬롯 찍어야겠네요. 애취도취 너무 센데. 주술사 먼저 잡자. 레벨 2자리가 아 나 근데 빙결 있으면은 애취도취 쉽게 잡을 수 있구나. 매직키 저거 도적 도적 카드랑 다른 거였구나. 아이 강화 슬롯에 넣을 걸 많았어. 이것도 빙결 걸어야겠다. 빙결 걸어도 가마솥 있어서 안 좋네. 뭘 했어야 했을까? 가마솥 때문에 빙결이 무효화되는구만. 마법 쉴드는 하나 더 써야겠다. 6이 안 나왔어. 실드나 계속 올리죠. 시각이었구만. 찡긋점 지하엽 사진발 안 나오네.
애취도치는 빈결만 써도 허접이니까 애취도치 잡고 레벨업해서 풀피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사과나 먹을까? 어차피 뭐 체력 모자랄 거진 않아. 이거 잡으면 어차피 풀피라서. 얼파 빨리 뽑아야 돼. 얼파만 뽑으면은 어려운 데는 아니야. 계속 이뎀만 들어올 거라서. 결이 두 개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거 저거 확실히 마녀가 어렵다. 도플주사위 최수호사 복제. 이걸로 6복제에서 거울에 홀 쓰는 것도 마법 쉴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매직키랑 이별하자. 복제가 나을 것 같아. 은가마솥 홀수주사위를 얻는다. 홀수덱 짝수덱 이렇게도 갈 수 있나? 헥스 되게 괜찮아 보이네. 근데 일단 주문 슬롯이 너무 모자란데. 주문 슬롯 언제 늘어나지? 레벨업을 좀 더 해야 되나? 대참사 발화와 빈결을 가한다. 아, 마비 발화 빈결을 가한다. 아니 좋긴 한데 이거 가마솥을 이제 뺄까? 방화의 이마비, 이발화, 이빈결 약간 충격파 같은 카드구만. 마녀 너무 어려워. 쟤는 얘는 이제 계속 얼리면은 공격 못하는 애지. 3딜만 들어오잖아 계속 얼리면. 야 빈결이랑 발월랑 잠깐만. 야 잠깐만 미쳤어 잠깐만. 이거 뭐야. 그래서 카드 이름이 대참사? 사기당했네. 이 게임이 저한테 사기 쳤어요. 야 뭐야 저게. 저 왜 쓰는 거야 저거 그러면은.
그래서 이 마비만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건가? 아, 나 잠시 정신이 혼미한데. 진짜 대참사다. 제 데미지 점점 세지잖아. 너무 안 좋은데. 이번에 구딜 들어오는데 빙결을 하는 게 이제 더 확률이 낮긴 하죠. 그러니까 더 세게 맞을 확률이 높죠. 손해본 것 같아. 전에 알파할 때는 거울의 홀 겁나 쓰고 주사위만 던지는 덱도 해봤었는데. 아, 인플릭트 원 포이즌 롤 다이스 윗 밸류 4 or less. 독일 부여하고 4 이하의 주사위를 돌려받는다 이건가? 아, 나 대참사 저거 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대참사 계획한대. 눈사람. 불약합니다. 홀수 피해를 입힌다. 이거 빙결 괜찮거든. 데미지 너무 세라. 대참사 얘한테 한번 걸어볼까?
걸지도 못하네. 야, 빙결에 너무 약해, 나. 빙결에 너무 약한데. 그냥 던질 걸 그랬나? 대참사 한번 걸어보자, 쟤 어떻게 되는지. 화염에 약하다는데. 와, 이거 해봤네. 내가 무엇을 해약한 거야, 쟤? 불붙은 주사위 있을 때 비용이 증가하는 건가? 이게 보통 약하다 적혀있으면은 1.5배던데. 으아, 이거나 쳐먹어. 다 던진다. 던지기 메타간다. 스로잉 메타. 일체 사격. 어떡하지? 불량배랑 싸워야 했나? 불량배 이거 템포 빠른 앤데. 나 여기 죽을 것 같아. 전투당 한번 피해를 입힌다. 이게 빙결 계속 걸어주면은 주먹질만 하겠죠? 근데 나 주먹질 맞아도 아파. 옆에 깔아야 되는데. 옆에 깔아야 되는데 실수했어. 아. 주먹질도 너무 아픈데. 네, 매직 실드 좀 쓰자, 나도. 주먹질 너무 아프다. 때리지 마세요. 이번에도 매직 쉴드 안 나왔는데. 그래서 죽을 것 같더라. 아, 때리지 마세요. 별 다섯 개짜리라서 너무 어렵다. 개구리 마술사. 가마솥. 열심히 써야겠다. 주문 슬롯이 되게 모자라네, 이게. 머검 쓰는 개구리.
마법실. 이번에는 주문 슬롯 늘리는 거 써보자. 아이씨. 아, 많이 웃어돌아서 시끄라. 레벨 2 불타는 광명. 화염벌레. 높은 주사위 처리 조합이야. 화염법사 얘한테 빙결 걸면 개꿀인데. 어, 1 떴다. 애취도치 6 뜨면 겁나 센데. 두 번 연속 1 떴어. 다음 턴 킬감. 아이고, 이걸 5를 뽑네. 10댐이야. 이번에는 슬롯 늘려서 해보죠. 레벨업 하면은 이제 레벨업 보상으로 나올텐데. 마시멜로는 불에 강합니다. 아니네. 너 왜 불타고 있니?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까? 확실히 마법 실드로 수비하면서 후반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마녀 운영하려면 이번에는 마법 실드 운영 열심히 하면서 방금 주사위 던지는 거 이 데미지 안 들어와서 잘못 봤나? 이번에는 슬롯 얻어보죠. 거울의 홀. 하락 필요 없는데. 일단 필요 없지만 딴따란 독에 강합니다.
아, 슬롯 두개가 이런 식이구나. 나 다섯 개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얘는 독 걸고 독은 방어무시라서 아 지정할 수 있어. 얘는 좀 템포 빠르게 가야 될것 같아. 지정돼야 돼. 어서 수행 반갑습니다. 독이 방무딜이라서 빨리 들어가야 돼. 가드하고 있을 데가 없어. 어서 수행 반갑습니다. 이러면 불타는 주사위 못 쓰지. 근데 할 건 다 하네. 망할 놈. 사과 먹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불광 가마솥 괜찮아 보이긴 하죠. 매직 미사일이 제일 나은가? 마법 단도? 지금 거울에 볼 쓰기 되게 힘들 텐데. 그래도 하락 빼고 단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도가 결국에 이제 주사위 던지기에다가 플러스 1댐 들어가는 건데. 아, 화염 볼 때마다 웃기네. 템포 빠른 전투. 아, 이거 돈 뺏길 것 같은데. 빠르면 내 턴에 튀네. 잡았다. 엘루아 도둑놈 시키. 화염구 먹어라. 얼음 마법 없나? 한설님 반갑습니다. 얼음 예전에는 구매 가능이었는데 그때 샀어요. 열쇠광부터 잡자. 아이 미친. 에반데. 마법 쉴드
실드. 몇 분이 남았습니다. 6댐 들어오지 이번에. 실드로 하나 맞고. 이번 턴에 킬각 나와야 될 텐데. 11이면 킬각 나오지. 여기 레벨업. 도플보다는 복제가 나을 것 같은데. 네, 도플 있으면 이제 좋은 게 홀짝 관리하기 편하지. 지금 덱에서는 복쇄가 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하락 필요 없어 이제. 추가 주사위. 오호. 6이 있으면 10의 피해를 입힌다. 근데 두 개짜리야. 에바임. 얘는 불에 강하겠지? 아, 얼음에 약해. 하긴 뭐 불이라고 딱히 불에 강하진 않겠지. 에이스만. 아, 마법 실드 만들 걸 그랬나? 이거 불타는 거 던지면은. 야, 왜 그걸 던져 임마. 불타는 거 던지면은 2댐 들어가더라. 아니 왜 불타는 걸 안 던지고 저걸 던져. AK 미사한 거 되게 많네. 불타는 주사위 데미지 더 센. 헥스 약화 마비. 아이, 단도 빼고 헥스 넣을까? 이런 카드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단도 저거 왜 넣었대. 에, 쪼렙부터 잡을까? 에, 세 마리 다 잡아야 레벨업이네. 그 다음 시끄러워서 잡아야겠다. 불에 약합니다. 위상자 아까 봤는데 안 먹은 거예요. 불에 진짜 약한가 봐. 데미지 2배 들어가네. 새 구워 먹자. 헥스. 시끄러우세요. 완전 크크 아님. 이런.
최소 3연이라 최대 3연에. 아우 아파. 한타의 킬가 아 이정도면 괜찮게 잡은 것 같아. 사과 있으니까 그거 다 먹고, 어차피 레벨을 가기 때문에 사과는 다 먹어도 돼. 무효주문. 아 이거 또 나왔어. 이거 쓰기 개 힘들던데. 안 쓸래. 불에 약합니다. 우효주문. 쟤는 불에 약하다면서 지가 불쓰네. 어 강화 슬롯. 아 일반 슬롯 할까? 지금은 일반 슬롯이 나을 것 같아. 복제 올리자. 조금 템포 더 빠르게 하려면은 어 고급 마법인데. 야 이거 하나 있으면은 딜카드 하나만 있어도 되겠다. 헥스를 뺄까? 아 근데 헥스 중요한데. 가마솥을 뺄까? 아까 가마솥 뺐다가 약간 토 나왔던 것 같은데. 거울은 이거 일반 몹이어 그렇지 보스전에서는 핵심일걸요? 헥스를 뺄까? 어차피 이게 마비 거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 마비를 직접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광명을 나중에 하고 거울호를 먼저 넣자. 템포를 올려야 될 것 같아. 가방이 없어. 마녀 빵머갈이라서 하나 배우면 까먹어. 지능이 포켓몬 수준이야. 해골 하이. 사이성이었구나. 아. 요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아 이제 거울에 홀 하나 뺄걸 그랬다. 나 이제 복세도 없는데. 야 개망했네. 나비나 걸고 홀 하나 빼고. 아까 홀 하나 뺐어야 했어. 얘한테 마비 거니까 괜찮구나. 이게 확실히 카운터 같은 게 많아요. 상성이 확실히 있어. 홀 계속 쓸 수 있어. 아니 이거 차라리 마비 두 개 걸면은 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여기까지 그냥 이러면은 잡은 거잖아. 히히히 아무것도 못하죠. 해골색 부들부들거리죠. 아 아니네. 아야 엔 마법 실드. 확실히 초반에 이거 배우고 시작하는 게 템포가 빠르다. 거울에 올 들고 시작하는 게. 땡땡이. 저주에 걸리게 한다. 에 독거는 내네. 이 캐릭터는 확실히 약간 디펙트 마냥 좀 캐릭터가 늦게 올라와서 아예 독거니까 방어 못하는구나. 아이 미친. 가마소 취소할래. 이거 취소 안되나? 취소할래요. 불광 넣고 빨리 끝내자. 이거 발톱 맞으면은 독 걸려서 방부댐 들어오고 그러면은 아이 미친. 방부댐 들어오면 답 없다. 그리고 마법 실드가 마녀 운영 약간 핵심 같네요. 캐릭터 자세가 좀 느려서. 아 독 걸지 말마. 아니 뭐 저것만 독 걸려. 맨날 저것만 저주 걸려. 알파 버전인데 판매 중지하고 이제
최종 버전으로 스팀판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댄시 잡으러 갈까? 두 마리 잡으면은 레벨업이기 때문에 사과 먹어도 됨. 첫턴 빌드업 대박. 침묵시킨다. 와, 얘도 야, 그 잠깐 못하냐. 얘도 마법 실드 필요하겠다. 거의 초반 스타트 완벽한데. 오오오오, 뭐야 저거. 사기야 이거. 1266. 아니, 사기 치지 마, 임마.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아이씨. 아씨, 잠깐만. 던져야 되네. 실수했다. 라볼 킬가? 아, 캐릭터가 너무 어려워. 킬차. 스킬 빌드업 했다고 치죠. 어차피 체력 여유 많기 때문에. 오징어. 1피해를 가하고 사용할 때마다 1 증가. 이거 빈결각인데? 아, 근데 빈결이 없다, 나. 얘들이 뭘까? 라이트닝.
아, 저주 싫어. 불광 올리고 불에 구워 먹자. 라볼에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안 되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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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이게 되네. 이거 어차피 잡으면은 불피되기 때문에 굳이 스킬 안 쓸게요. 어우, 오징어 센가 봐. 강화해야지. 뭐 강화하지 근데? 주사위 하나를 복제한다. 제한 없어지고 거울에 홀이 짝수만 넣으면 되고 거울에 홀 넣는 게 제일 낫겠다. 초반에 거울에 홀 넣은 다음에 라이트닝 볼트 2마비. 야, 라이트닝 볼트 강화하면 되겠다. 강화 어차피 계속 바꿀 수 있어서 이마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유성. 와, 20피해라고? 저거 넣을만한가? 근데 저거 두 칸짜리인데. 이걸 유타가. 가마솥 버리면은 유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스전이라서 밸류 높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마법 실드를 뺄까? 아, 뭐야, 한 칸짜리야? 아, 나 이거 두 칸인 줄 알았네. 아, 그러면은 배우기도 힘드네. 3짜리 두 개 있어야 되는구나. 관장님. 헬창. 마비 걸면은 좀 편하겠다. 강화 슬롯 여기밖에 안 돼요. 네, 고정임. 일단 거울의 홀이 제일 먼저지. 킹마솥.
야, 약화 세게 너무 센데. 효과 없음. 그치. 안 되겠다. 마비 걸어야겠다. 너무 세다. 헬스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너무 세시네. 라볼. 내반대. 야, 아무것도 못해. 야, 유성. 아, 일반대. 잠깐만. 너무 큰데, 약화 걸리는 게. 드디어 유성 쓸 수 있다. 허허허허, 딜봉. 유성 한 대만 더 때리매긴다. 아, 너무 세. 유성 한 더 쓰면 내가 이긴. 봐봐. 요렇게. 17. 여기까지 들어가면 20이지. 자. 아, 무이친. 야, 니 왜 처먹어? 뒷박. 아, 라볼 박으면 되는구만. 제가 갑자기 주문 처먹었어요. 격려해줘서 고마워. 다음번엔 내가 이길 거야. 이제 큰 손실남. 이겼다. 유인.